미국 주식. 공부할 것도 많고 종목도 워낙 많아 포트폴리오 짜기가 겁나셨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플래티늄 회원 서비스가 여러분의 고민을 확 날려드립니다. 진짜 미국 주식 전문가들이 매월 선정하는 유니버스 50종목을 비롯해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지금 플래티늄 연간 회원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교육 세미나에도 참여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대박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팟캐스트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9월 13일에 금요일이 아니고요. 목요일입니다. 오전 11시 반에 녹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 혼자가 아니고요. 두 분이 계십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이한 교수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안동호 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동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피곤하신 두 분을 오늘도 제가 모신, 웬만하면 제가 오늘 혼자 합니다. 혼자 하는데 오늘 모신 이유는 저희가 추석 전에 셋이 모이는 방송은 거의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추석에 대한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오늘 제가 갑자기 소집을 했습니다.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얼굴인데 참고 좀 녹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저희가 굉장히 힘든 이유는 어제 저 교수님하고 광주에 가서 일부 증권사 직원들 교육을 또 밤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물론 이제 저희 강의는 상당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광주를 간 게 한 뭐 거의 한 10년 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신 거예요, 교수님? 어떻게 연락 온 겁니까, 이게 도대체? 그 직원분 대단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 한 강남의 한 지점 점포 가서 또 한번 했는데 거기서 또 소문이 또 좋게 나갔고 광주에 있는 너희들도 좀 교육을 받으면 어떻겠냐. 그래갖고 설레설레 해갖고 됐고요. 네. 어떻게 그 말이 나온 김에 어저께 제가 감동받은 거가 보통 저희가 강의하거나 회사에서 이렇게 하면 높은 분들은 그냥 야, 그거 잘해 들어봐. 한번 하고 딴 데가 있다가 이제 끝날 때 와서 하고 저녁 먹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잘 들었니? 그렇죠. 어저께 좀 높은 분 한 분 같은 인상 드는 분이 끝에 앞장서 앉으시더니 질문도 하시더니 마지막에 또 인사 말하는데 그분이 거기 총괄 본부장님이잖아요. 예, 그렇죠. 본부장님이 끝에 하신 말 들으셨어요? 저는요. 네. 본부장님이 나와서 하는 것도 처음 봤지만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신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뭐냐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진심에서 우러난 그렇죠. 그 후배들한테 당부하는 그런 얘기였는데 솔직히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떤 얘기였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본인이 2, 3년 동안에 계속해서 나는 미국 주식을 해왔다. 중국 주식도 해왔고 나는 본인이 겸손의 말씀이시겠죠? 나는 컴맹이다. 영어도 잘 못한다. 그렇죠. 그래도 나는 잘 안 나오는 네이버며 다음이나 찾아보면서 아마존도 샀고 애플도 샀다 이거죠. 그렇죠. 너희들은 뭐 했느냐. 다 핑계만 대고. 그렇죠. 이 어려운 그런 걸 했는데 오늘 옴장이나 제가 한 거 그냥 사이트 한두 개 딱딱 찍어주고 이걸로 답을 다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야 이래도 안 하겠느냐. 세상이 바뀌는데. 뭐 그런 류의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그랬는데 그 옆에 그 계신 분이 다음에 또 다음에 또 강의를 어떤 거가 어떤 거가 많이 한다고 그러면 뭐가 있냐고 했더니 얘기하시면서 일단 다음에 올 때는 비용을 조금 이렇게 DC. 예. 좀 싸게 좀 어떠냐고 했는데 그거 혼났잖아요. 그거 들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아이고 그 싸게는 제가 못 온다. 그 일행 있고 저 일정 있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 본부장님이 그 지점장한테 하는 말씀이 딱 이랬잖아요. 야, 깎을 것 깎아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웃으면서 골프 한번 안 치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본부장이 하신 말이 더 걸작이죠. 맞아. 한 번이 아니라 다섯 번이라도 안 치면 되잖아. 그렇죠. 깎을 것 깎고 임마. 딱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대박이에요. 대박. 네. 네. 근데 그게 사실 뭐 제 생각에는 그 어떤 교육이나 강의에 대해서 그 값을 그 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팀장님? 그렇죠. 그런 걸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증권사에 오셔갖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한 시간에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네네. 그런 비용이 있는 강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좀 특별한 어떤 예를 들자면 본인들이 내가 죽어도 이거를 듣 수가 없다. 이 사람이 아니면 하는 강의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비슷한 잣대를 좀 드리는 게 좀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근데 어쨌거나 본인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시잖아요. 본인들을 위해서. 그렇죠. 회식도 가시고. 저 회식 갈 때 제가
뭐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몇백만 원을 쓰던데요 회식 때. 딱 그렇게 쓰셨잖아요 팀장님도. 그게 이제 지점 먹고. 지점에 네. 한 달 경비가 내려오잖아요. 네, 그거 다 2월 못하니까. 아, 쓸 거 써야 돼요. 근데 그런 거는 너무 쉽게 쓰는데 네. 그 교육 좀 하겠다는 걸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하셔갖고 제가 다 압니다. 그 저기 지점에서 올리면 이거 왜 교육비가 이렇게 비싸냐라고 하시면서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는데 어쨌거나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해외 유식에 대한 부음에 대해서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딱 한국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영업 직원들 PB가 있는 거죠. 해외 주식을 좀 교육을 받으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 이거는 지금 격차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 과거에 하셨던 분들은 만약에 100원을 냈다고 그러면 나중에 하실 분들은 진짜 이게 엄청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싸게 했던 분들의 비용을 다 곧대시는 거야. 마지막에 하시는 분들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아요? 강의 때 네. 과거에 그 중국도 한 번 팍 분이 불었을 때 네. 저희 이름은 얘기하지 말고요. 그 중국 강의 하셨던 분이 계시잖아요. 중국 주식에 대해서. 네.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상당한 비용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강의료로. 정말 말하면 좀 뒤로 자빠질 정도의 그 기백만 원을 받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그 진작에 미리미리 해서 싸게 했으면 좋은데 안 돼갖고 그런 거니까요. 일단은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고 어쨌거나 저희가 일단은 추석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교육은 저희가 일단은 마치는 걸로 하고 이제 마지막 9월 15일 날만 행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가 9월 15일 날 날짜가 아주 잘 걸렸어요. 왠지 아세요? 9월 15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뭔지 모르는데요? 왜요? 리만? 예.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이다 할 때 제가 리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2008년 9월 15일이 드디어 리만이 자빠진 날입니다. 네. 예. 그래서 챕터 11. 절대 입 밖에 꺼내서 안 되는 챕터 11을 했습니다. 챕터 네. 11도 모르시겠지만 파산 보호 신청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 전설 속에 남는 회사가 됐는데 그게 터진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떻게 모를까 뭐 어떤 긴장된 마음으로 가지고 9월 15일 날 행사를 할 건데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행사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려보면 9월 15일 토요일 날 여의도 미래에셋대우 빌딩에서 여의도에 내려서요. 한 도보로 한 5분 정도만 걸어오시면 MBC 옆에 있습니다. MBC 옆에. MBC 옆에 미래에셋대우 빌딩이 있고요. 그 지하 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첫 번째 강의는 우리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여러 가지 뉴스 시황 보는 방법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또 우리 교수님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예, 그것까지 해주셔갖고 그걸 작년에 했던 부분인데요. 예. 은근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 제목이 2학년의 뭐 뭐죠? 2학년 20세. 아 그죠. 네. 그래서 약간의 그 컨셉이 다큐멘터리 23일인가 그 있잖아요. 그런 컨셉을 해갖고 예,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저 안 맞는 얘기인데요. 그 존 말코비치라는 거 아세요? 영화배우 아시죠? 네. 존 말코비치 본부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 엄청 유명한 이제 그 어떤 연극도 하고 엄청 유명한 배우예요. 네. 존 말코비치라는 사람 많이 그 들으신 분은 좀 영화 좀 본다 하시면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여러 군데 네. 조연으로도 많이 나오죠. 워낙 성격 배우고. 근데 이 양반의 영화를 제가 거의 다 봤어요. 웬만한 거 하고 나온 거 웬만한 거 다 봤는데요. 제가 본 영화 중에 최고 중에 하나가 평생 제가 꼽는 거 하나가 영화 제목이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영화 좀 보셨나 다 네. 보셨는데 being be 동사에 네. ing being이잖아요. 네. 뭐 된다 being 네. 존 말코비치예요. 존 말코비치 댁이란 영화가 우리나라 히트는 안 했는데 네. 미국에서는 엄청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존 말코비치 댁이란 영화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눈속으로 막 들어가요. 막. 혹시 본 거 봤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에 관련된 거니까 그죠? 그럼요. 예, 네. 좀 약간의 뭐 개인적인 사생활이 아니고 그럼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기대하지 마시고 네. 주식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일단은 그 기초적인 미국 주식에 대한 교육을 할 거고 기초가 아니죠, 근데 아니야. 솔직히 아, 기초적인 거라기보다는 일단은 한 번씩 꼭 훑어봐야 될. 정도의 어떤 강의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들으셔야지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그거 한번 들으면 많은 분들이 다 끝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거 한번 들으면 주요한 사이트를 뭐 다 할 수는 없잖아.
일단 그거 하면 완전 초보부터 중급 이상까지 검증하고 종목 추천 찾아내고 이런 건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제가 그 지난 9월 8일 날 네. 저희가 미래에셋 대우 고객을 위해서 제가 초청받아서 강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기억이 못하시겠지만 제가 딱 내려올 순간에 한 네 분 정도가 저한테 뛰어오셔갖고 네.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질문을 제가 못해서 일일이 제 전화번호 알려드리면서 내가 답을 해드리겠다고 해서 보냈는데 그 여러분들 중에서 사실은 작년에 네. 7월 29일 날 이것이 진짜 미국 주식이다 9시간 강의를 들으신 분이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포트폴리오 제가 본 결과 내 교육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진짜?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찾아서 하신 거죠. 네. 저는 이제 그걸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 나도 한번 혼자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토요일 10시까지는 열어놓을 거니까 네. 강의에 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핵심인 강의 우리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감히 300만 원에 버금가는 강의의 그 값어치를 하는 터틀 트레이딩 강의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실제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 질문이 엑셀로 내가 엑셀을 못 하는데 네. 여성분인데 엑셀을 못 해도 상관이 없냐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왜냐하면 엑셀로 해서 뭔가 어떤 걸 숫자를 넣어서 어떤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는 어떤 그런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근데 혹시 그런 거 준비가 안 돼도 상관 없습니까? 이게 숫자는 네. 들어가는 게 없고요. 그리고 숫자 들어간 게 없어요? 네. 숫자 넣을 필요 없으세요. 네. 뭐 넣을 필요 없고 그 일단은 그걸 만드는 법을 이제 이렇게 시연을 할 거고 그런데 네. 만약에 뭐 그걸 못 따라하시면 그 한 시연한 그 시트를 다 드릴게요. 그건 뭐 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저기 혹시 이제 구글 계정이 없으면 미리 좀 구글 계정은 좀 만들어 주시고요. 구글 계정. 예. 예. 그거는 뭐 공유하기 위해서죠? 공유하기 위해서? 네, 그 파일을 예, 공유하기 위해서. 예. 구글은 뭐 이제 미국 주식 하신다는 분들은 구글을 멀리할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도만 준비하시면 강의 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올해 그 9월 15일 강의가 마지막이 아니고 혹시 또 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게 세 명이 모여서 하는 강의가 그렇게 크게 하는 없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연말 네. 정도에 뭐 네. 특집 이런 거죠, 뭐 연초 그런 거 있겠지만 네. 이렇게 하는 건 없죠. 이런 거죠. 네. 지금은 저희가 강의를 저희 컨셉으로 잡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가 뭘 어떻게 강의할지를 커리큘럼은 저희가 정하는데 이제 저희가 실제에서 이제 뭐 저희만이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다른 인원이 끼게 되면 네. 그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주장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약간의 그렇게만은 쉽지 예. 않죠. 예. 그래서 저희만의 시간 6시간 이런 거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아, 그건 좀 예. 못할 것 같은데 예. 올해요? 예. 올해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마지막 강의라는 심정으로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강의할 거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특전을 네. 특전은 이제 저는 뭐 별로 특전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특전이요? 특전을 네. 보세요. 벌써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본인께서 네. 말씀하시고 네. 네, 특전을 일단은 이번에 강의 신청하신 분들한테 네네. 그 유니버스 50에 대한 거를 석 달 동안 아, 석 달? 네, 아, 석 달 동안만 네. 드리죠. 네. 넉 달째부터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넉 달째부터는 네. 네. 네, 저희가 안 주고 갑자기 네. 이제 갑자기 연락 끊는 거죠. 네. 갑자기 가던 메일이 안 가는 거죠. 이런 식이죠. 네, 그래서 네, 석 달까지만 네, 네. 저희가 매월 유니버스 조정이 되는 거를 네, 네.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네, 네. 드리는데 유니버스 50만 받는 거죠. 네, 네. 유니버스 50만. 뭐 갑자기 막 그 플래티넘 회원처럼 플래티넘 뭐 전 강의를 막 듣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네. 딱 유니버스 50에 대한 그걸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약간의 한번 좀 경험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침 이제 유니버스 50 얘기가 나와갖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도 이제 그 제휴사의 계약서가 왔는데 네네. 이제 하면 이제 많은 부분이 바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바뀔 부분이 저희가 네. 지금 회원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예, 플래티넘 그쵸, 회원들. 네. 예. 나머지 분들은 그냥 뭐 오셔갖고 껌껌이 스팟으로 영상을 보시고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고 네. 유니버스 50은 그게 아닙니다. 1년 동안 한번 가입하면 그쵸.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곧 월 회원으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할 수밖에 없겠죠? 네. 할 수밖에 없게 바뀌는데, 네. 어쨌거나 월 회원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이제 정말 풍요로운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습니까? 네네. 네. 말로 다 힘든, 엄청나게 많은, 네. 쉽게 해서 종목을 조금 더 잘 꾸려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콘텐츠를 뿌릴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월 회원을 하면, 네. 비용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곱하기 1년을 했을 때 올라가죠. 올라갑니까? 네. 많이 올라갑니까? 두 배. 두 배 올라갑니까?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플래티넘 회원을 봤을 때는 네. 지금 월로 치면 10에서 15만 원 정도거든요. 네, 네. 제가 계산해 봤더니 네. 여러 가지 이제 쿠폰 쓰고 하셔 갖고 네.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니버스 50 플래티넘 회원분들은 그대로 쓴 게 됩니까? 예. 만약 월 회원제 바뀐다 그래도 당연히 돼야죠. 약속인데. 네. 네. 그래 되겠죠. 그래서 네. 지금 얘기한 이 과정에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월 회원제로 바뀌고요. 그건 이제 그 MOMN 회사하고의 또 일정 부분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월 회원제도로 바뀌고 그다음에 한 달마다 내는 비용은 다소 줄겠지만 그렇지만 1년 단위로 따지면 비용은 훨씬 더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아까 잠깐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한 두 배 이상 올라가는 걸로 그죠? 그렇죠. 아, 그리고 하나 또 특징이 네. 네. 이제 그 이제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저희가 그 연회비 연간 회원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뭐 법규상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어서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 거시기 하지 못하는데 문제는 뭐 다 각자 좋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플래티넘 회원제 365일 하는 거는 그 서비스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설은 신규 가입은 안 됩니다. 없어지죠. 특히 이제 플래티넘의 가장 큰 장점은 유니버스도 50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저희의 모든 콘텐츠를 딱 두 가지가 있죠. 그 전문 자격증, 전문가 자격증 하는 그 과정, 그 미리 말씀드렸고, 콜라보하는 거, 예를 들어 네. 사이다 경제한다, 다른 데랑 하는 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온라인 오프라인 그러니까 프리 어드미션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은 지금까지 가입한 사람 다 똑같은 조건은 가는데 이번에 월간 월 회원 멤버십 되면 프리 억세스 어드미션 가는 건 없어져요. 없어지죠. 네,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다 볼 수 있는 접근 권한은 이번에 저희가 어느 시점에서 딱 없애는 순간. 새로운 서비스로 들어가는 중에 그걸 없어지죠. 어, 그럼 언제입니까, 그게? 그게 곧이죠. 곧. 네. 추석 지나고 나면 못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예, 네, 왜냐면. 미리 이제 예, 예. 공지는 해야죠. 공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공지는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뭐 10월 초 뭐 정도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그 계약서를 뜯어봐야겠지만, 빠르면. 추석이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충분히 한 며칠 전에는 공지해드릴 건데 네. 여유 있게 좀 그러니까 일단 프리 어드미션 해가지고 모든 콘텐츠를 다 보는 거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약간 복잡해졌는데 어쨌거나 그러면 지금 유니버스 회원을 가입하는 게 유리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꾸물꾸물하다가 그래서 월 회원제도 바뀐 다음에 이 여기에 콘텐츠를 이용하는 게 저희 와이프가 한다 그러면 네. 와이프가 물어보면 네. 지금 하는 게 500% 유리하죠. 솔직히. 솔직히 저는 저희가 그 저희 전화가 유선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그 이메일로만 움직이는 애들이 아닙니다. 사무실도 있고 전화가 다 준비가 돼. 전화로 많은 분의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뭐요? 유니버스 50이 과연 그때 9월 8일날 어떤 분 질문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바뀌는 거냐. 그러니까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유니버스 50에 지금 내가 가입을 해서 승계를 하는 게 유리할지 나는 계속 미국 주식에 미치다 하고 이연을 맺고 싶은 거죠. 네. 콘텐츠도 도움 받고 싶고. 진짜 쉽게 3말 내가 딱 뭐 문자 보냈는데 전 답을 보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친분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유니버스를 빨리 가입해서 싼 건지 아니면 향후에 바뀐 다음에 월 회원제를 바뀐 다음에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건지를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유니버스 50 현재 플래티넘 회원에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버스 회원분들은 이미 비용에 대해 상당 부분을 빼신 거죠.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유료 강의를 다 공짜로 들으셨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됐고요. 플래티넘 회원이 이번에 없어지면 앞으로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뭘 내고 뭐 전체 우리 유료 강의를 공짜로 듣는 이런 혜택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유니버스 50 플래티넘에 대한 삭제가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뭐 9월 안에는 좀 조정하는 걸로 할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궁금한 사항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지까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 팀장님 눈이 쾌하신데 요즘에 그 저희 뭐 웹사이트 같은 거 개편하는 작업 그리고 또 우리를 알리는 어떤 그런 홍보에 들어가는 이미지 뭐 문구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지금 얼굴을 보니까 제가 뭐 미안합니다만 하여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네. 디자인 담당 네, 공장 됐어요. 네. 지금 이게 어떻게 좀 뭐 추석 언제 지금 나올까 이거 딱 볼까요? 우리가 딱 그 공표하는 시점이
바뀐 뭐, 뭔가 좀 업그레이드된 미구치 미치는 언제 만날 수 있는 겁니까? 10월 초에 나올 거잖아요. 10월 초? 10월 초. 네, 10월 초에 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뭐 10월 5일이랑 6일 그 금융 엑스포 아, 엑스포에서 그 어떤 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10월 예. 초가 10월 초 전에는 저희가 바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오픈이 안 된 거고. 예. 그렇죠. 오픈할 수는 없을 것 같죠. 일단은 그때까지 만들기는 하는데. 네. 예. 근데 뭐 교수님이나 저는 뭐 어차피 그런 감각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약간 뭐 좀 떨어져 있다 봐야죠. 예. 약간 공부는 약간 떨어져 있죠. 약간 떨어져 있죠. 근데 저희가 기대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저희 팀장님은 좀 누가 기대해 볼까요? 팀장님이 어떤 그런 감각, 예. 팀장님이 어떤 그런 미적 감각 이런 거 있잖아요. 있죠. 없어요. 그 어차피 저희 그 제 뭐야 홈페이지 제작 업체 의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 그렇지만 그걸 또 이해시키는 것도 그 이제. 우리 팀장님이 큰 임무 아닙니까? 이해시켜서 뭔가 좀 이렇게 머릿속에 뭔가 뽑아내셔야 되는데 하여간 제가 뭐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일단 팀장님을 기대해보고 팀장님의 어떤 그런 미적 감각을 믿고 10월 달에 한번 나오는 날 한번 딱 보여드릴 거니까 많은 분들 한번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일단은 이제 바로 오늘의 또 이슈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 드디어 또 애플이 네, 그렇죠. 애플이 네. 총 네 가지인 걸로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일단은 애플 10S. 아, S. 네, 10S 맵. 맥스. 맥스. 예, 네. 10S 맥스죠, 맥스. 네. 그 다음에 10R. 네. 그리고 애플워치 4가 네. 네, 발표가 됐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막 엄청나게 막 용어가 나와갖고, 저는 뭐, 저희는 뭐, 저는 모르는 얘기입니다만, 네. 용량은 커지고, 네. 화면도 커지고, 네. 그 다음에 카메라 부분들은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좋아졌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교수님? 아 제가 약간 정리해드리면 네, 네, 네. 그 아이폰 10이 있지 않습니까? 네, 10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거기서 나오는데요. 기존에 쓰던 아이폰 10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그 10S입니다. S가 붙어요. 스펠링 S가 붙어요. 10S, 예. 네. 이제 $999부터 네. 시작하는 거 되겠고요. 그거가 이제 6.5인치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이폰 중에 제일 큰 건데요. 그건 이제 1099달러부터 시작한 거가 되겠고요. 그건 이제 뭐 훨씬 항상 하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더 빠른 속도, 두 배 속도.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카메라도 더 주어졌다. 이런 네. 얘기 하는 거가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그 특징은 얘네 둘까지는 듀얼 심이 됩니다. 듀얼 심. 그러니까 듀얼 심이란 게 이게 약간 헷갈리는데 예전에도 우리나라도 있고 중국 거 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직구하는 거 보면 심카드가 두 개가 들어가요. 보통 예. LTE 하나 그리고 기존의 3G 예전 거 하나 들어가는데요. 이번에는 얘네가 작년에 나온 애플워치 작년 거 3세대 에디션 3부터는 여기에 그 LTE가 들어갈 수 있는 걸 해놨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렉트리닉의 E 있죠. E. 네. eSIM이라는 표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거 SIM카드 가서 통신사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 워낙 보면 자기가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바로 여기서 개통시킬 수 있어요. 그게 eSIM인데요. 그게 이제 eSIM이 하나 들어가고요. eSIM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고 물리적인 SIM카드가 또 하나 들어가고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번에. 그래갖고 두 개 왜 필요하냐 그러면 회사 개인으로 해갖고 듀얼로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외국 자주 가는 사람 보면 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외국 가는 데까지는 데이터들이 요즘 많이 하는데 데이터 주용 SIM카드를 또 외국에서 많이 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네, 팔 맞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특징이 되는데 고르려면 말씀드렸던 10S 계열을 두 개를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기존 작년 거랑 똑같은 그런 형상은 똑같은데 제가 쓰는 거 전화 부문장 팀장이 쓰는 아이폰 10S에서 그거가 아니라 이제 그거를 그 LCD 버전으로 약간 싸게 만든 거가 10 레귤러라 그래요. 아, 네. 아리? 네. 아, 레귤러겠죠? 뭐, 뭐겠어요? 뭘 원하세요? 여기서? 리지스턴가? 아, 저 당연히 레귤러라고 생각하는데, 10R이 $749로. 오, 싸네요, 그 네. 그리고 기존 거는 599, 499로 내려가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가 이제 새로 나은 거 되겠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뭐 엄청나게 뭐 그런 건 별로 없을 거예요. 다만, 어제, 최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관심은 오히려 애플워치 그,
네 번째 4세대라고 네.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그거예요. 결국은 헬스케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이번에 보면 구체적으로 심전도 있죠. 심전도. 오, 심전도. 심전도 기능이 이번에 들어가갖고 그거가 그냥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라 FDA 승인 받아갖고요. 오. OTT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것 중에 처음으로 미국의 심장학회 사람이 나왔어요. 오, 진짜요? 네, 그래서 심장학회 사람, 의사 선생님이 나와갖고 박사님이겠죠. 그래서 이게 특히 저는 이거 몰랐는데 심장 이 부분이 남장보다 여성한테 더 좀 더 치명적일 수 있다네요.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의 건강에 그거 당 그래서 뭐 딴 몰랐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뭐 대충 듣기만 들었거든요. 그래갖고 하여튼 이 부분은 상당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 자기 등록된 의사, 등록된 병원에 정보가 다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고 우리나라 그것 때문에 뭐 의료 서비스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해당이 없어요. 근데 이거 되는 나라도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시장의 특징을 보면 핏핏이 박살났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서 핏핏이 하여튼 떨어졌어요. 관심 없으시겠지만 핏핏이 떨어진 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뭐 애플은 뭐 아시다시피 앞으로 더 올라갈 포텐셜은 아마존 더 있다고 좀 많이 얘기하는데 애플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컨센서스 가격은 지금 가격 대비 3-4%밖에 안 돼요. 네, 그렇죠. 다만 최근에 나온 것들을 보면 한 240-250달러로 많이 올라와 있고 특히 이제 지난주에도 골드만삭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공개적으로 쏘리를 했어요. 저희가 아이폰 10에 대해서 너무 좀 낮게 봤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그게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240? 최근에 하여튼 요새 거는 240-250달러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하여튼 컨센서스를 보면 3-4%의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마존이랑 좀 많이 차이가 난다. 아마존은 스트롱바이에다가 포텐이 여전히 12% 뭐 좀 나을걸요? 네, 그래서, 그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오늘 있었다는 건 정도는 제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그 두 분의 애플 그 워치는 그게 없습니까? 심전도가? 없죠. 없죠. 아, 이번에 새로 나온 겁니다. 저는 2세대고 그 팀장님 3세대죠. 네. 작년 거죠. 네. 3세대. 네. 3세대고 심전도 하려면 또 밴드 있어야 돼요. 아, 거기 맞는 게. 그러면 지금 애플 4가 그게 한 꽤 가까운 그건 한 400달러 300 얼마죠? 이번에 499. 499. 네. 엄청나네요. 499, 399. LTE가 없는 건 399. 네. 네. 그러니까 커졌고. 예, 네, 그렇죠. 베젤이 없어. 예, 네, 베젤이 없어졌으니까. 네. 화면이 한 30% 커진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그래도 좀 특징적인 거는 512GB? 그러니까 네, 늘어났죠, 처음, 용량이. 예,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네. 왜냐면, 그 4K로 동영상 찍으면. 4K. 네. 동영상 찍으면. 아, 그 많이 찍는 사람이면. 많이 찍죠. 네. 많이 찍는 애들은. 많아야 돼요. 네. 어, 그래요? 네. 바로 뭐, 조금만 찍어도. 기가바이트를 잡아먹으니까. 네. 네. 제가 시연한 거 봤더니 확실히 뭐 엄청 빠르고 막 그러던데 화려하던데 엄청난 그게. 그거는 항상 빠른 걸 보여주죠. 두 배가 좋아졌다는데 뭐 못 느끼죠 사실 그거는. 그렇죠. 그 두 배라는 게 이제 인간이 느끼는 그 차이는 잘 못 느끼는. 네, 왜냐하면 빠른 데다가 그 조금 더 빠른 거는 느끼기가 좀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전문가 시계에서 그런 사진을 전문적으로 촬영하시는 분들 네, 영상을 이분들이 또 나와갖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맞아요. 그걸로 뭔가 만든 거를 그때는 엄청나게 고화질로 나왔더라. 요번에 의사 선생님 나온 게 더 압권이지. 이번엔 사실 아, 대박이죠, 대박. 그러니까 맞죠, 그 의사 선생님. 예. 진짜 애플이 다양한 어떤 부분에서의 계속적인 혁신이 좀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제 512GB면 엄청난 것 같아. 그것만 하나만 봐도 맞아. 그래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거 교수님 여론이 어떻습니까? 여론이. 여론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애플이 왜 이번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가는 뭐 썰렁한데 오늘도 뭐 저건데 뭐 매년 똑같은 거가 되겠고요. 이번에는 되게 빨리 나옵니다. 작년엔 늦게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바로 이번 금요일부터 바로 주문 들어가죠. 그래갖고 20몇일부터 날 주고 R이란 거죠. 10 R만 10월달에 주기 때문에 작년보다 며칠 올해 분기 이번 지난 분기는 올해보다 며칠 나올 겁니다. 다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스타디를 많이 했고 올해는 또 뭐 따로 안 했는데 이 가장 최신 업데이트 된 거 예를 보면 지금 아이폰 10 지금 S를 사는 애들은 너무나 뻔한 거예요. 그건 일단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아니면 난 그 부분이 안 되는데 그 안에 그 그룹에 속하고 싶었다는 동질감을 갖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절대적으로 영거 제너레이션한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도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세대들이 계속 사겠는데 젊은 애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애플 주가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포함하는 모든 것을 한마디라는 것이 워렌 버핏님이 2년 전에 처음으로 사기 시작했을 때 왜 사셨습니까? 라고 CNBC 여자 앵커 물어봤을 때 아이폰은 에코시스템이다. 그래서 필수 소비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 그 말이 워렌 버핏이 여태까지 한 수많은 말씀 중에 가장 명확한 말이라고 보고 있고 그 항상 이럴 때마다 정말 언빌리버블리 지금 이거는 언더프라이스 되어 있다고 그랬죠. 다 사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가 그렇죠. 저는 주식을 뭐냐? 사야 된다고 보고 있죠. 네, 그게 걸려있죠, 저는. 아, 역시 여론도. 그런데 팀장님, 네. 왜 한국은 1차 판매 국에서 빠졌습니까, 이번에도? 글로벌리 보면 뭐 작잖아요. 그런 거예요. 뭐라 그럴 게 없어요. 그건 시장이 작으면 어떻게 해. 아 이거 이번에 들어왔어야지 애플 주식 사시는 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아이가. 그게 이제 네. 보니까 이 실제 뭐 그 S 버전으로 갈수록 그 디자인의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그 녹음 때도 말했지만 뭐 대부분 기대한 사람들은 뭐 큰 이렇게 변화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은 좀 있는 뭐 있을 수 있는데 그럴게요. 일단 이 미국 그 애플이 가는 방향이 보면 지금 뭐 그 아이폰을 제외하고 그 서비스 부분만 지금 수익 그 매출이 서비스 부분 매출이 계속 그 증가하고 있지 예, 증가하고 다른 있어요. 부분은 예. 그렇게 예, 예,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 서비스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보통 패턴이 네. 제품을 발표하면 실망을 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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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을 하고 실적 발표하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요. 근데 그 이면에 그 보면 뭐 좀 안타깝지만 엄청난 그 하청업체의 단가 인하 압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그렇죠. 왜냐면 네. 9천만 대에서 8천만 대로 줄었는데 어닝은 엄청나게 올라왔고 그렇죠. 네. 그거는 가격을 높게 받은 것도 있지만 네. 거기에 갭 차이를 다 가져갔다는 느낌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 이번에도 또 가격을 올렸는데 네. 거기다가 또 반도체 가격, 램, 디램 가격은 빠졌거든요. 지금 네. 빠지면 네. 더 많이 가져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정하다가 실적 발표 전에 좀 사면 좋지 않을까? 어. 지금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실적 네. 발표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네네. 네. 그 들어보니까 네. 저는 뭐 굉장히 그 스마트폰을 고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아니 무슨 소리야. 본부장 제가 보기에 저보다 500배는 많이 써. 하루 종일 카톡을 하는 좀 빨리도 치고. 그 튼튼한 걸 좋아해서 보니까 네. 테두리에 네. 뭐 스테인리스인가요? 뭐 이렇게 둘렀다 그러던데. 네. 그래서 뭐 안 깨지고 뭐 맥주에 넣어 심지어 방수가 워낙 잘 돼갖고 네. 뭐 아주 정말 전혀 물이 안 샌다라는 설이. 아 이번에 워터 디지던트 강조했죠. 네, 그것도, 네. 네. 그것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을 보면서 네. 어쨌거나 제가 원래 이제 스마트폰 아이폰을 이렇게 한번 써볼까 생각이 안 들어. 요번 거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냐면 네. 이번에 그 애플 파크에서 했던 스티브 잡스 시어터에서 했잖아요. 이런 시연 행사를. 네. 근데 네. 이게 이미 다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그쵸. 네, 네. 올라와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네, 네. 저도 다 봤는데. 네, 트위터에서 중요해요. 네. 처음으로. 네. 저는 트위터 주가 올랐나 오늘? 트위터요? 어우 안 봤는데. 나는 올랐을 것 같아. 아니요. 아니요. 그거 정보 그거 때문에 빠지지 않았나요? 아니요. 올랐나요? 모르겠는데 그 딱 그건 모르겠고 트위터 라이브로는 처음으로 중계했거든. 네. 네. 제가 처음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볼까? 샀으면 좋겠다. 매끈한 게 잘 빠졌어요. 저는 그게 약간 그 이렇게 두께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3차원 돌아가잖아요, 보여주는데 네. 아 정말 매끈하다 정도는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매끈, 네, 투박하니까 트위터 제거 핸드폰은 그래서 네, 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조금 여론이 좀 상당한 어떤 좀 뭐랄까 한번 사보겠다 바꾸겠다는 네. 사람이 상당히 많이 늘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전히 뭐 애플에 대한 뭐 저 관점은 뭐 똑같습니다. 일단은 언제 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재미없을 때 사는 게 당연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만 애플 주식을 샀으면 어떨까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첫 주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애플 주식은 여전히 좀 봐야 되는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아마존 상관없습니다만 애플을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더불어서 뭐 핏핏하고 뭐 기타
네. 뭐 주식을 말씀하셨는데 한국에는 뭐 이런 영향이 뭐 어떻게 됩니까? 뭐가 있을까요? 아까 네. 그 팀장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네. 이런 거죠. 그 요번에 또 그 거의 약간 거죠.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또 팀쿡이 한마디 했잖아요. 네. 자꾸 이러면 값 올라간다. 그랬더니 뭐 미국으로 갖고 와서 만들어라. 또 트럼프 얘기하니까 누가 한 명 있다가 또 20% 값 올라갈 거예요. 그러잖아요. 네. 20% 값 올라가도 살 사람 많을 거고 20% 코스트가 올라가더라도 그 코스트의 상당 부분을 그 부품업자들이 많이 떠안을 거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네.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수 자체가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기존의 어떤 그냥 PCB다 기존에 뭘 그 안에 조그만 부품 만드는 것들이 뭐가 좋아지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는 한때 지문 방지 지문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요번을 통해서 지문 쓰는 게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거죠, 일단은. 전부 다 안면 인식으로 가는 거죠. 안면 인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액수될 수 있는 것이 되게. 그래서 이번에는 딱 듀얼 카메라에 카메라 채택이 늘어났기 때문에 딱 LG노트가 하나가 해당되는데 그것도 이미 그때 많이 냈거든요. 이제는 이제 트리플 카메라인데 그 내년에 가봐야 하는 거거든요.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관련주는 있다 없다? 하나도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랑 얘네 차이, 화웨이의 차이는 딱 하나잖아요. 얘는 에코시스템이고 삼성전자, LG전자는 에코시스템이 없다. 그거 답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련주가 어디 있어요? 네,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다녔고. 네. 그 국내 주식 18년, 무려 18년의 경력을 갖고 계신 우리 안동호 팀장님께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치, 이게 완전히 이제 독보적인 네. 기술이 네. 있지 않는 이상은 애플의 갑질을 못 벗어나겠죠. 네, 그래서 국내에서 뭐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올 게 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얘들은 뭐 한 번 주문할 때 뭐 그 대량으로 주문 시키면서 가격을 인하시키니까. 그래서 뭐 특별하게 그냥 이벤트성으로 좀 뭐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다. 특히 부품주들은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애플 할 때 애플은 아예 이제 그 하이엔드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가를 뭐 공략하려고 해도 그 인도나 중국은 늦었잖아요. 또 무역 장벽 때문에 뭐 중국도 못 들어가고 이제 더 힘들 거고 인도는 뭐 지금 중국 그 애들이 다 꽉 잡았잖아요. 오포부터 해서 뭐 화웨이부터 해서 샤오미 뭐 이런 애들이 다 잡았기 때문에 일단 하이엔드로 계속 갈 수밖에 전략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 생태계를 그대로 이제 할 것 같고 뭐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지금 애플 TV를 그냥 공짜로 푼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갖고 그래요? 네. 내 콘텐츠를 그냥 그 풀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돈을 받는 뭐 그런 쪽으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공짜로 풀 건지 네. 뭐 그것도 좀 관심사고 그렇게 하면서 애플 기기로 그냥 다 볼 수 있게끔 뭐 하는 전략도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완전히 다 잡아먹으려는 뭐 넷플릭스도 한 방에 갈 수도 그대로 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지난번에 한번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 지금 최근에 계속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건지 모르지만 돈이 이런 식으로 조금 계속 키워가지 않겠나. 지금 아까 말한 헬스케어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특히 이제 서비스 부분에서. 네. 네. 그렇죠. 이제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저가 얘기도 나왔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썰렙을 엄청 까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에 관련된 거는 뚜껑을 열어갖고 뜯어보기 전까지는 스펙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뜯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과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이렇게 램이 몇 기가 들어간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거를요. 뜯어보는 놈이 알아갖고 뭐 1기가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일 어이없는 거가 요번에 많이 나온 거가 아이폰 요번에 10하고 그 전에 와서 저가형 나온다 그랬었잖아요. 네. 안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폰 5C는 있었죠, 그때. 네. 그게 뭐 200불, 300불짜리 네. 하고 이제 저가형이 나왔는데 보급형 나왔는데 요번에 나온 게 R이라고 하면서 레귤러로 799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참 나와봤자 얼마나 걔네들의 객단가에 오히려 마이너스 윈이지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내일이라도 뭐 발표할지 모르죠. 또 C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은 썰레발이 많다. 그래서 뚜껑 열기 전까지는 뭐라고 예측하, 본부장님 맨날 그러잖아요. 실적을 예측해서 할 게 없다. 예측하면 안 되죠. 예, 똑같아요. 애플의 무슨 제품도 예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아까 애플 TV 그거 얘기는 잠깐 말씀드리면 얘기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제가 워낙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또 특화돼서 많잖아요. 애플이 스트리밍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애플의 오리지널인 건 아직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앞으로 더 하겠다는 거라서 누차 얘기가 나오는 것이 넷플릭스 인수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애플이 그렇게 큰 돈 들여서 한 적은 없기 때문에 하면 직접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그 안에서 정말 팀 쿡이랑 친해갖고 리데이스랑 친해갖고 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수많은 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가 그러니까 다 가칭이죠. 애플 프라임이 나올 것이다는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애플 프라임을 뭐 10달러 받는 것이 아니라 뭐 기분 좋게 3달러를 할지 안 할지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애플 정도 다 쓰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애플로 사는 사람들한테 1년 준다 뭐 이런 거. 워낙 많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 수치상으로 한번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 애플 비디오 부문이 한 5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그다음에 2020년에 2022년이죠. 44억 달러 매출이 나오게 되면 UBS인가? 그 래프트 나온 데가. 예. 그죠? 그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재 그 넷플릭스의 한 분기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곧 넷플릭스를 어쨌거나 따라잡을 수 따라잡지는 못하겠지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일단 넷플릭스 주가는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어쨌거나 애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 근데 최근에 언제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애플이 지금 이제 애플을 스마트폰에 중독에 빠진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 그런 것들을 또 겨냥해서 앱이 나왔잖아요. 네, 뭐 이렇게 적정하게 보면 맞아요. 그 부분은 사실 아까 컨셉이 그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필립 모리스의 아이코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네, 올해는 금연이다라는 역발상적인 어떤 그런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이제 막 올해 보면 이제 그만 봐라 하는 거죠. 네. 스스로 애플이 애플이 자기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거잖아요. 네. 저커버그가 많은 사람들이 그 유저 타임 있잖아요. 네. 그 액티브 유저들이 사용 시간을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애플도 그거 하고 페이스북도 거죠. 만들었잖아요. 중독하지 말라고. 중독되지 말라고. 아, 뭐, 좀 점잖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뭐 뭐라 그러겠어요. 좋은 얘기죠, 다. 그만큼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거 그만큼 자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신감이죠.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 자기들만의 세계는 다 뭐 구축했고 누구는 어느 누구도 이제 침범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런 거 그런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 이제 잠깐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 쪽으로 콘텐츠도 저희가 이제 저희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세 명은. 갑자기 또 그렇게 나가나? 그래서 뭐 그냥 뭐 과거에 뭐 이렇게 뭐 뭐랄까요? 그렇게 뭐 강의료 그다음에 뭐 어떤 강의 시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 서로 협의할 때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뭐 이런 뭐랄까요 우리 가치를 인정 못 받았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또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가치 인정받죠 저희 그렇게 피곤하게 살진 않겠죠 본부장님 그러니까 좀 피곤한 사실입니다만 하여간 이제 저희의 목적은 해외 주식 투자의 저변 확대니까 저변 확대를 위해서라면 사실 이제 열심히 더 해야 되는데 최근에 좀 피곤한 건 좀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것들은 그 최선을 다하겠지만. 다소 조금 이렇게 과거의 모습에 약간 좀 안 되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 좀 양해도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하겠다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면서요 저희가 애플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해서 저는 애플을 매수 관점을 항상 얘기하거든요. 네. 혹시 두 분에 대해서 약간 애플 어차피 저희는 주식 팟캐스트니까 네. 애플 주식에 대한 우리 교수님은 무조건 한 주 바로 라인 나오? 저는 그렇죠. 네. 제가 뭐 강의를 많이 다니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젊으신 분 중에 서울에서 한번 지난번에 40% 정도 애플을 갖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깜짝 놀랐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걸 팔려도 그렇죠. 그분들 다 아이폰 쓰신 분이거든요. 아이폰 쓴다 하신 분이라면 당장 사야 된다.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라면 오늘 당장 사야죠. 이거 그러면... 뭐 내가 이게 무슨 10만 불어치 사라는 게 아니라 한 주가 됐건 열 주가 됐건 주식을 한다면 무조건 사야 된다고. 그다음에 정말 비중을 많이 쓸 때는 뭐 좀 보고 사겠지만 먼저 사는 게 장땡이다. 다만 지금 안 써. 연세가 있으셔.
그럼 제가 그거 말씀드리잖아요. 그 아드님이나 따님한테 계좌 만 달러 정도 만들어 주셔갖고 그 아드님이나 따님이 미국 주식하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네. 그분들한테 딱 필요 없고 그분들이 쓰시는 브랜드 뭐 어떤 브랜드를 쓰시냐 그거 사라는 거죠. 첫 그래서 강의할 때 맨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첫 주식을 뭐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 본부장 늘 말씀하시잖아요. 네. 좋은 주식을 배당받기 전날 먼저 사는 게 장땡이라고. 네. 그렇죠. 그 애플 안 써. 그럼 사지 말란 얘기예요. 저 말은. 농담이 아니라 사지 마세요. 해도 안 돼. 아니 조금 떨어지면 욕한다니까요. 제가 늘 강의해서 하는 얘기예요. 다만 그게 싫으면 뭐? 비자나 마스터를 사시라고요. 비자 또 언제 사? 배당받기 전날 사죠. 비자가 지금 한... 9월 4일 날 배당이 들어왔거든요, 이번에. 어, 딩동 그래요? 나왔잖아요. 어, 딩동. 어저께 맞죠. 딩동 뭐 나온지 아세요? 존슨앤존슨 나왔거든요. 다 아는 주식을 네, 첫 네. 주식을 사라는 거죠. 네, 첫 주식은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주식은 마음에 들면 당장 한 주나 열 주를 사시라고요. 그리고 그걸 어디서 가서 사? 나는 어디 가서 사는 상관없어. 다만 한 줄 살려면 최소한 최소수리 없는 게 사는 게 날 걸? 이 정도 얘기하죠, 제가. 그건 유리하죠. 어, 그렇죠. 그럼 뭐 각자 알아서 하셔야 되죠. 그걸 무료로 가는 데를 하건 그거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뭐 증권에서 직원 단위도 뭐라 그래요. 원하시는 데 사시면 되는데 문제는 한 줄을 앞으로 사고 싶고 애플도 쓰고 있는데 첫 줄을 사는데 아,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이따 살까? 제가 장담하잖아요. 내년에도 그 소리 또 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안 하면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분들한테. 피곤하다니까. 언제 사는지 아세요? 그분들은? 제일 마지막에 다 몰려갖고 그 진짜 언젠가 살 때 그분 샀다가 3개월 물릴걸요? 아직 항상 그래요. 네, 제가 영원히 주식은. 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잖아요. 네, 그것도 안 해. 비자도 안 써. 그러잖아요. 네. 그럼 뭘 사야 돼요? 딱 보면 이런 거죠. 자기가 무슨 뭐 여성분들이 요가를 해. 요가. 요가를 맨날 다녀. 그 샤넬 사람 샤넬 같은 룰루에만 사면 되죠. 룰루에만 요번에 실적도 좋게 나왔다며. 맞아요. 룰루에만 사면 돼요 그냥. 대박 잘 나왔죠. 제가 룰루레몬 좋아하는 건 다 알잖아요. 제가 네. 강의할 때 몇 번 네, 입고 그렇죠, 왔고 그렇죠. 저는 룰루레몬 네. 남자지만 옷이 한 다섯 개 돼요. 네. 룰루레몬 옷이 남자 게 있어요? 레깅스? 그렇지. 아저씨 제가 강의할 때도 입고 왔잖아요. 농담으로 얘기한 거죠. 전 레깅스만 생각하고 얘기한 거죠. 네. 레깅스 저희 집사람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시라는 거죠. 그렇죠. 네. 첫 줄을 사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본부장님이 지난번 얘기해 주셨잖아요. ETF 이런 거. 네. 저도 얘기하잖아요. 네. 이번에도 얘기해 줄 거고 네. 이번에 또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지만 아니 마음속에 있는 거 사라는 거죠. 마음속에.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잠깐 지나가다가 팀장님이 약간 그 애플 네. 타이밍을 좀 디테일하게 아까 실적 언제였어요? 뭐 하면서 그때 좀 잡아주셨는데 네. 그럼 그렇게 애플 주식 한번 투자해 볼까요? 뭐 실적 발표 전에? 그 정도 지금 아니고? 네. 네. 그러면은 좀 뭐 단기적으로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네. 일단은 뭐 상황이 뭐 지금 고점에 특히 아니 뭐 이게 고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최근에 들어갔고 이제 뭐 레이 달리오도 그렇고 이 분위기 자체가 이상하게 이제 경제하고는 관련 없이 정치적인 부분 뭐 이런 게 이제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그 시장에 영향을 그 더 많이 주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걸로 인한 어떤 하락이 있을 때 뭐 사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야 되는데 싸게 사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를 싸게 사면 좋은 건데 그 타이밍은 그러니까 애플의 원인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뭐 좀 사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요? 네. 애플 주식을 터틀로 봤을 때 어떤 수준에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까? 터틀에서 얘기하는 뭐 터틀의 어쨌거나 그런 거 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뭐 터틀로 얘기하면 애플은 이런 정도의 수준이다. 이런 위치에 와 있다. 그게 상당히 유용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할 수 표현할 수 있으신가요? 혹시? 말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지금 계산하는 게 아니고 예. 네,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선에서 그러니까 그게 선이란 게 없는 지금 게 구간이 왜냐면... 어떤 예에서 뭐 뭐 매수가 유지되고 있다라든지 아 네, 그런 거죠. 예, 네, 지금 현재 구간이 어느 구간에 와 있는지. 그렇죠. 그런 거는 말해 줄 수 있죠. 네, 네. 그거를 지금 이제 얘기하시겠지만 직접 토요일날 보여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하시면 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다른 건 잘 기억 못 합니다만 최근에 터틀에서 상당히 왜냐면 저한테 주시거든요, 파일을.
단골 손님이 룰루레몬이었고요. 네. AMD 이런 것들이 단골이었어요, 단골. 룰루 네. AMD는 난리가 났고. 네, 난리가 났죠. 예전에 인텔 인사이드 얘기하던 사람 다 X됐죠. 네. 지금 그러니까 AMD 인사이드잖아. 깜짝 지금 오늘 7% 또 올랐어? 예. 네. 이미 지금 인텔의 바이견 낸 사람 다 집에 보내야 돼요. 전문가분들. 아니, 그렇게 욕을 많이 먹겠죠. AMD 200% 올랐잖아. AMD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가 올 초만 해도 지금 다 틀렸거든, 전망이. 근데 네. 상당히 무섭게 간, 저는 이제, 어쨌거나 팀장님이 저를 주시니까, 네. 이제, 그걸 보니까, 어쨌거나 터틀에 딱 나와 있는 거죠, 그게. 네. 나와서 지금 잘 가는 놈을 보여주는 건데. 그쵸, 아, 이게, 네. 8월 신호가, 뭐, 애플만 말하면 한 8월 네. 1일 날 신호가 나와서, 네.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네. 그럼 8월 1일 날, 혹시 거의 주가도 나와요? 네, 8월 1일, 그러니까 매수가 가격을 201.76이 매수 그 엔트리거든요. 그러니까 201이었는데 현재 221에 끝났으니까 한 10%? 와, 괜찮네요. 이게 실 저희가 우리 교수님하고 제가 트렌디하게 얘기하고 제가 실적 미국 주식 실적 보는 방법 알려드릴 거 아닙니까? 네. 거기다 플러스 터틀이 합쳐지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네, 터틀 뭐, 등장. 그러니까 안 등장 등장. 네, 이게 보다 좀 완벽한 전략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조금 상당히 봤죠. 네. 끝내주네요. 지금 현재 엑셀을 보신 거예요, 이거를? 네, 지금 현재 네, 보고. 이거를 개인이 할 수 있다고요? 배우면? 네, 배우면 어려운 게 아니고 네. 이 시트 자체 뭐 받으시면. 대박이네. 이거 만들 때 힘들었. 하여튼 만들면 티커 우리 티커 입력하고 힘들죠. 네. 티커 입력하고. 그니까, 주가 받는 거를, 주가 데이터 받는 거, 시작 날짜하고, 끝나는 날짜. 그니까, 특히 뭐, 오늘 날짜, 저 엔드 데이트가 뭐, 13일이니까, 네. 이렇게 입력하고 딱 하면 나와요. 예, 네. 네. 거기뿐만 아니고, 그, 손절가도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예, 네, 로스코 나오고요. 네. 그렇죠. 네. 어차피 상당히 유용할 것 같은데, 대박입니다. 대박. 네. 이게 네. 제가 또 말씀드리면, 저는 벌써 십몇 년 전에, 터틀 말고 다들 조금만 아는 분들은 아시는 게 트레이드 스테이션이라는 게 엄청 비쌉니다 그거. 돈 주고 다 했죠. 네, 엄청 비싸죠 그 네. 스테이션은. 진짜 저는 비싸죠. 네. 저는 뭘 한번 하면 네. 쑥 빠지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벌써 십몇 년 되는데 선물을 우리나라에서 TS로 제일 많이 현실을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라요. 20개월 돌아갔으니 그걸로요. 근데 이거는 TS나 이거 터틀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결국 하나의 자기의 머리를 해갖고 자기의 해를 아이디어를 갖고 다 만들어 넣는 거고 이번에 저희가 제공하니까 그걸 알려내는 건 팁을 드리고 그걸 활용법을 우리 저희가 만든 거 개발한 걸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 해갖고 했으면 풍덩 빠지시면 돼요. 네, 그래서 종목 많은데 종목을 저희가 참가해드리고 이런 아이디어 좋으면 그걸 갖고 자기가 정말 최적 텐다면 찾고 싶다. 최적은 어딨어 솔직히. 최저점을 산다는 사람 단 데리고 나오라고 그래요. 최고점에 파졌다? 50만 명 중 한 명은 있겠죠. 우연히 팔았겠죠. 나중에 다 그거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소리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해서 그 시스템 만들었으면 그게 온갖 풍덩 빠지시면 돼요. 그럼 돈 벌죠. 네. 그걸 자꾸 회의지감을 가지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네. 이제 그 말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장우석 이한이 안동우가 예전에는 계속 실적이 좋은 기업 사라고 했다가 갑자기 왜 기술적 분석을 바뀌게 오해하시는 분들께서 예 그걸 이게 어쨌거나 실적이 좋은 기업이 있는데 실적이 좋은 기업이 있는데 이왕이면 실적이 좋은 기업을 많은 분들이 실적이 좋은데 언제 들어갈지를 물어보시면 워낙 많으니까 그쵸. 예 그런 타이밍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네. 1번은 무조건 실적입니다 실적 네. 예 그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다만 그거를 조금 더 내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지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걸 가지고 혹시 뭐 애플이 아니고 애플 비스무리한 주식을 한번 해보겠다. 될 수 있겠지만 거의 폭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거는 네. 아까 선물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네. 선물이 엄청 큰 그냥 단일 상품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저기 러셀 3천, 5천 저 위에 있는 걸 하면 안 맞아요.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거 유용성 뭐냐면 네. 저나 본부장 얘기하자면 진짜 A량이 좋아. 네. 아마존이 좋아요. 네. 아니면 비자가 좋아. 네. 아니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싫어하지만 네. 필립 모리스가 좋다 할 수 있잖아요. 추천할 수 있죠. 진짜 좋아. 난 담배를 영원히 필 거야.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르신들 가끔 보면 평생 부가피였는데 건강한데 있어요. 혹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아 모르지만 있어요. 그건 유전, 유전. 네, 그러면 아, 유전. 아 그게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필립 모스를 당장 하나 한 주 사요. 일단 한 주 사 당장. 네. 일단 사고. 아 목소리 놀리네요. 어떻게 쓰셨대? 고성지 씨 말라고. 한 줄 사세요. 이미 질렀어. 한 줄 사세요. 네. 한 줄 사. 네. 한 줄 사라는 이유는 그거 떼돈 벌라는 게 아니야. 네. 한 줄 사면 관심이 생긴다니까요. 관심이 생겨.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직접 하셔도 되고, 아, 나 이거 한 줄 샀는데, 그래도 이 팀장님 같이, 뭐, 좀 트레이딩해서 조금이라도 조금 더 싸게 사볼 확률을 한번 높여볼까. 그렇게 고민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런 걸 활용하라는 거야. 하게 되면. 그리고 그때 또 나온, 한 줄 이미 샀으니까 관심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제 앞에서 말로만 관심 있다는 거는 제가 이렇게 솔직히 몇십 년 있었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어저께 온 본부장부터 제가 오래 있었어요. 네. 저보다 많이 했던 사람은 지금 별로 이 나이에 들으면 없어요, 별로. 네. 제가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사실이요. 한 주가 없이 관심을 갖고 있다 산다는 건 다 개뿔이야. 한 주부터 사고 나서 필립 모리스도 한 주부터 사요.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나서 사인하면 그때 제가 10만 불을 사든 100만 불을 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궁금하시면. 그런 그렇죠. 정도에서 같이 활용하면 좋은 거죠. 네. 무조건 2만 개를 종목으로 TS건 뭐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죠. 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활용하셔라고 말씀. 아 그러면 딱 그거죠, 딱 그거죠 제가 말하는 게. 그래서 이 수많은 전략이 있지만 저희가 일부러 월가에서 상당히 성공했던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 실제 진짜 아까 제가 그냥 뻥이 아니고 일부 강의에서 300만 원 정도 받고 하고 있는 강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단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거고, 그거를 우리 안동호 팀장께서 준비를 하셔갖고 하시는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뭐, 물론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추석 전에. 팟캐스트 녹음을. 두 분, 제가 세 분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는, 세 명은 이제. 저는 부르지 마세요. 예. 추석. 못해. 전에는 이제 못하게, 안 할 겁니다. 안 할, 예. 제가 이제 공표하겠습니다. 추석 전에는 앞으로 소집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둘이만 만나지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인사를 좀, 저는 뭐, 하여간, 그동안 저희를 너무 많이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네. 추석 끝나면 정말 세단장한 모습으로 많은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분도 한번 인사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그 정말 추석이 이번엔 참 경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어렵고 네. 다들 힘든 얘기인데 제가 이 말씀을 약간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본부장님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왜 미국 주식 하냐. 그리고 뭐 바로 대답 못하면 조인트 깐다. 얘기잖아요. 직원들끼리 할 때는. 저는 딱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 주식? 전 상당히 미쳐있죠.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더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는 신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만 얘기를 드릴게요. 방송에서 여러 번 했지만 페이스북의 저커버그가 이미 세 달 전에 영업률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미. 그리고 요번에 그게 안 좋게 나왔었고, 요번에 또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두 분기 연속으로 영업률 계속 떨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게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 주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가 하나의 자세라는 거예요. 경영인의 자세. 제가 딱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력 대그룹, 대기업, 재벌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말하면 다 알아요. 뭐뭐? 미칼이를 끝나는 회사가 있어. 뭐뭐 미칼. 뭐뭐 미칼이라는 회사가 있어, 지금. 주가 툭 보면 52조 신고가, 신저가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그 주식이 52조 신저가라고 분류하면 딱 나오는 회사입니다. 뭐뭐 미칼이에요. 찾아보세요. 미칼, 예. 그런 얘기하면 욕, 바가지를 먹어. 왜? 지금 52 곱하기 3주? 52 곱하기 3주? 그러니까 155조 신저가예요, 지금. 그게요. 예. 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계속 사업은 잘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잘 될 때도 있고, 벌 때도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페이스북도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수 있고, 애플도 주가 좋을 때, 실적이 좋을 때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회사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한국경제신문에 난 일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 회사가 요번에 자회사에 대해 자회사에 이제 증자를 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자회사 증자할 수 있잖아요. 사업이 잘 되면. 그 주주들한테 갖고 자회사 증자하겠다 했는데 이게 5천억 정도가 증자하더라도 5천억. 근데 그 회사가 자회사라는 게 있는데 5천억인데 그 회사는 또 왜 증자하냐면 100% 갖고 있는 자회사니까 줄 수 있잖아요. 어려운 사업 근데 그 회사가 또 B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자금이에요. B라는 회사. 살 수 있죠. 네, 살 수 있죠.
그리고 그거를 회사에서 그 모모 그룹에서 재벌 초우리나 우량 대기업에서 평가를 했어요. 한 5,200억, 5,500억 정도 평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주들이 야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네. 너무 오버밸류 했다는 네, 거죠. 그쵸. 그러니까 웬만하면 말들 안 해요. 대한민국에 대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을 못해요. 네. 근데 용기 있는 증권사 하나가 나섰네요. 오.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네. 5, 2, 5,300 이게 아니라 네. 4,000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5 몇을 주겠다고 하니까 뒤집어지죠. 네. 물론 이 얘기는 각자의 주장이에요. 그 그룹 측에서는 이게 적정하다 했고 모르죠. 이걸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교보증권에서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주가 떨어지니까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전 그걸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벌어졌다는 거는 최소한 그게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건 주주친화랑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신뢰도가 없는 거야. 신뢰도가. 그것도 조그만 코스닥 조그만 회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모모 미카라면 대한민국에서 유력 10대 그룹 안에 있는 모모 미카리입니다. 나중에 쳐보시면 한국경제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게 솔직히 제가 한국 주식을 지금 약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들. 그런 거에 너무 그런 거 하여튼 초미의 대그룹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네. 이 천지에 2018년 09 9월 13일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너무 눈물 나더라고 오늘 방송하면서. 충격받았어요. 그 얘기 보고.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네요. 모모 미카리. 아 진짜요. 모모 쉘이 아니라니까요. 뭐 엘 이게 아니야. 미카라면 이제 네. 대충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네. 몇 개로 네. 압축되겠죠. 아니 찾아보시면 돼요. 네. 거기까지 하면. 어쨌거나 문제가 네. 많이 됐던 그룹인데 네. 하여튼 네.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 일단은 우리가 뭘 믿고 주식이라는 게 사실 뭐 믿고 해야 되니까 노이즈가 많은데 네. 그런 약간 신뢰가 좀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뭐 팀장님은 어쨌거나 요즘 뭐 밤잠을 잘 못 주무시지만 그 어쨌거나 뭐 간단한 인사 한 말씀 하고 예,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내겠습니다. 네 이거를 듣는 네. 네, 모든 청취자분들 뭐 다 추석 잘 보내시고 네, 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뵈면 좋을 것 같고 못 오신 분도 온라인 되는 거죠? 못 오신 분도 온라인으로 하셔야죠. 온라인. 네. 일단 네. 뭐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뭐 온라인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카메라도 좋은 거니까. 네, 그러니까 카메라까지 좋은 거. 340만 원짜리.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하고 싶은 말은 미국 주식 하면서 약간 다들 경고 사인을 조금씩 보내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너무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들 마음의 가짐을 조금은 미어캣처럼 이제 어텐션을 좀 예, 좀 네. 하는 게 그 네. 레이달리오 이제 7회 야구로 치면 7회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야구를 보는데 보는데 예. 야구를 보는데 7회에서 9회까지 정말 뭐 나와서 초구 치고 죽고 뭐 2구 치고 죽고 막 이래 가지고 7회에서 9회까지 금방 갈 수도 있고. 아, 그래서 금방 끝날 수 있죠. 막 뭐 저기 주식으로 치면 버블이 생겨서 막 엄청난 난타전을 치면서 9회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상대적인 거니까. 일단 7회까지 온 거라고 한 대부분이 이제 7회를 이야기하고 어제 또 워렌 버핏이 또 뭐 언제든 올 수 있다고 또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늘 이제 좀 망가짐을 네. 하시고 네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긴장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쵸. 너무 헤이지면 안 된다 그쵸 너무 그 얘기를 네. 그 하시는 거죠 네네 네. 예 하여튼 잘 알겠고요 이제 곧 이제 추석이 오니까 저는 한 가지 부탁은 주식을 다 잊어버리십시오. 주식을 잊고 예, 추석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추석 때도 앉아서 뭐 주식 분석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 우리 인생에서 주식은 정말 얼마 안 되는 전체에서 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식하는 그 리소스를 빼앗길 필요가 없다. 개인적으로 보기에. 네. 일단은 추석에 집중하시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추석 이후에 네. 다시 한번 저희 세 명이 모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빨리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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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식
공부할 것도 많고 종목도 워낙 많아 포트폴리오 짜기가 겁나셨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플래티늄 회원 서비스가 여러분의 고민을 확 날려드립니다. 진짜 미국 주식 전문가들이 매월 선정하는 유니버스 50종목을 비롯해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지금 플래티늄 연간 회원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교육 세미나에도 참여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대박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